미처리 하다가 중단됐는데요. 자, 그래서 언제 숙제를 시작해야 합니까라고 묻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숙제 언제 시작해야 돼요?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네, 그랬더니 대답이 너는 그것을 점심 식사 후에는 시작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you should begin은 무슨 뜻이에요? 너는 시작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죠. 양념씨 있고 begin의 뜻이 뭐예요? 시작하다 무슨 씨예요? 하다시죠. 오케이. 그래서 뭐가 셔플이 아닌 것 같은데? 셔플했는데? 미안하네. 오케이. 그다음 그래 나 그거 이해할 수 있어. Yes, I can understand it. 뭐라고 물었냐? 너는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너는 그 문제 이해할 수 있니? 그랬더니 그래 나 이해할 수 있어. Yes, I can understand it. 이런 문장도 해석해봤고요. 얘는 뭐였더라? 이슈도 이겨내야 돼. After lunch.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오케이. 그래서 이슈는 뭐 계속 왔더라? 응? 콘서트를 시작해야만 하는 거니까 점심 먹고 나서 콘서트 시작해야 된다는데요? 네, your homework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한국어를 말해. 너는 중국어 말하니? 라는 것부터 먼저 말해볼까요? 너 중국어 말하니? 너 중국어 한다. 응? 차이나야? Chinese겠지. You speak Chinese. 너 중국어 하니? 응? 너 중국어 하니? Do you speak Chinese?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중국어 아니 안 하고 한국어 해. No, I don't. Do you speak Chinese? No, I don't. I speak Korean. No, I don't.
I speak Korean. No, I don't. 뒤에 no, I don't speak Chinese.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하나씩 뭐 들어있어요? to 들어있죠. 제가 여기 앉을 수 있을까요?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생겼단 말, 희엽니까? 오케이, 양념치 뒤에, 뭐 해야 돼요, 양념치 뒤에? 양념치 뒤에 뭐 해야 된대요? 캣시의 뜻이 뭐예요? 그럼 yes, you can hear야? yes, you can see here야? 아니요, 앉으시면 안 됩니다. 뭐, you can't sit here. Can I sit here? Yes, you can. No, you can't. Can I sit here? 계속해서, 이거 뭐였더라? When I sit here. 그래서 너는 그것을 점심 먹고 나서는 시작해야 된다. 거고요. 계속해서 나 영어 할수 있고 프랑스어도 할수 있어. 알케 니가 생각해 말. 너 영어 할줄 아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Yes, I can English. 그다음에 나는 프랑스어도 할줄 알아. 예, 양념치죠. 양념치 뒤에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고? English가 그럼 하다시냐? 그럼 Yes, I can English가 아니고 뭐예요? 당연히 스피크가 와야지 무슨 Yes, I can English. 나는 영어 다 합니까? 영어 수 있다 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영어 말할 수 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Do you speak English? 아니요. Do you speak English라고 했으면 Yes, I 만약에 Do you speak English라고 했으면 할수 있... Yes, I do라고 들어오겠지. 뭐 연습하고 왔는데 뭐 많이 틀려. Can you speak English? Yes, I can speak English. I can speak French too. No. Yes, I can. 너도 I can 발음이가 speak 좀 그런데? French too. 집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서른 문장씩? 오케이. 그냥 시골에 살 거야. 조금만 더큰 소리로 했으면 좋겠어, 민철이는.
세 가지 문장 중에 뭐예요? 오케이, 지금 live in the country. 그래서 in the country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뭐? 문장을 말하는 게왜 이렇게 떠듬떠듬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안 될까요? 응? 그녀는 어디에 살 거니? 그녀는 시골에 살 거야. 그렇지. 그렇습니까?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Where will she live?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얘는 뭐였더라? 좀더 빠르게. Do you speak Do you Chinese? speak Chinese? 대답이 뭐였더라? Yes였나요? 아니요, 중국어 할줄 모르고 난 한국어 한다 이거 같은데. 스 Do you speak Chinese? No, I don't speak Chinese. I speak Korean.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아, 다시 그 투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 여기 앉을 수 있습니다. 저는 yes, you can sit here. 안녕하세요. Yes, you can.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Can I sit here?' 'Yes, you can sit here.' 예. 왜요? 너무 무거웠죠? 네. 못 찾겠더라. 손 소독해야지. 예, 네. 이 표현 어떻게 하나요? 왜? 그럼 뭐? 아닌 것 같은데요. Where will she live? 이거 아니에요? Where will she live? 어디에 살 것이니? 이거 같은데요. Where will she live? 세 가지 문장 중에 뭐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그녀는 서울에 산다는 거 대답이었죠? 책 일단 가지고 와서 거기 시험지 있잖아. 시험지 시험 치고 시험지 선생님한테 내고 실제 가져갈 준비 해놓고. 응? 책? 책다 했나? 다 했음. 선생님이 바꿔놨는데. 그래서 뭐? 서울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이 좀 납니까? 배웠던 거? Where does she live? Where does she live? She lives in Seoul. Where will she live?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얘는 뭐였더라? She lives in Seoul. She lives in Seoul. 오케이, 그럼?
Because you can fall down. Because you can fall down.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그래서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Because you can fall down. 이게 뭐였더라? 왜 Shelly? Where will she live? 대답이 뭐였더라? 'Cause you live in the country. 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Do you stand there on the problem은 너는 그 문제를 이런 거고요. 'You understand the problem?' 그랬더니 그래, 나는 그거 이해할 수 있어. 'Yes, I can understand.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Yes, I can understand it.'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얘는 뭐였더라?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Tie의 뜻은 받아시죠. 그다음 너는 할수 있냐요? 'You can't speak English' 물음표로 붙일 수 없고요. 뜻은 너는 영어 할수 있다죠. 너는 영어 할수 있니?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였죠? 'I can speak French too.' 오늘 저녁 7시에 시작해요.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했죠? 그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하겠죠? 그렇지. What time?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자, 민철이는 이해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으면 좋겠고요. 그거 하려면 집에서 연습할 때 눈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눈으로 하지 마시고요. 소리 내서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